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개의 폼값을 이제 전달하고 네,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냥 폼값을 전달하고 이제 받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우선은 앞서 배운 것을 그 토대로 해서 여러 개의 어떤 폼값을 전달하고 이제 받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뭐큰 문제점은 아닌데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좀뭐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좀더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개의 어떤 폰값을 이제 전달하고 받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또 있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페이지 전체 요청부터 페이지 요청부터 이제 처리를 하고요. 자, 밸류죠? 자, 밸류든 타임리프 테스트. 자, 이제 앞에가 이제 9이었죠? 자, 뭐 1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request.get. 네. 자, 여기 이제 에러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제 안 써서 나오는 거니까. 자, 모델 앤 뷰. 자, 요거는 이제 멀티라고 할게요. 여러 개의 어떤 이제 폼 값을 전달하고 이제 받는 거니까. 자, 멀티 폼 페이지라고 할게요. 자, 리턴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 앤 뷰, MAV. 됐죠? 자, 이도 오브젝트. 자, 이제 메시지 전달할 게 있으면은, 여러 개의 어떤 폰 값을, 자,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set view name에서, 자, 우리가, time lip, test 10의 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폼.html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이제 뷰페이지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됐죠?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페이지 요청이 끝났고, 저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당 이제 폼 페이지를 자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자 요걸 그대로 이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자 앞에서 했던 거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자 그럼 여기 이제 2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10이라고 해주고 됐죠? 자요 파일명하고 요 파일명 자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될수 있도록 사소한 거지만. 네. 또, 요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뭐가 이제 에러가 나는지 또, 한참을 또, 애먹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한 거니까, 여기는 여러 개의 폰값 전달하고 주고받기. 자, 여기도 이제 멀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네. 얘를 한 5개 정도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를 예를 들면 뭐 아이디 자, 네임 나이 네, 자, 이 정도만 자, 자, 이 정도 한 5개 정도만 하죠. 네, 요것도 바꿔야겠네요. 나인이 아니라 이제 10으로 그쵸? 10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페이지 요청에 따른 자, 이렇게 이제 페이지 자, 우선은 요 페이지를 이제 띄우는 것만 자, 해보도록 하죠. 자, 리스타트 클릭. 자, 그럼 이제 브라우저 이제 메인에서 10이죠? 10. 아, 여기 또 옆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네. 자, 요거는 뭐 리스타트 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각각 이제, 이렇게 이제 폼을 뭐 5개 정도 해놓고, 자, 이렇게 이제 전송 버튼을 이제 클릭하면은, 그쵸? 이제 요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이 값들을, 그쵸?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로 이제 돌아와서요. 네. 자, 리퀘스트. 자, 이제 밸류가 얘는 똑같죠? 테스트 자 10이고 포스트 네. 멀티폼 샌드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리턴은 MAV 자, 여기에서 이제 넘어오는 그죠? 넘어오는 이제 폼 데이터들이 이제 5개가 그죠? 여기서 이제 5개의 어떤 이제 폼 자, 입력 값들이 이제 넘어오는데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앞에다가 뭘좀 써줘야겠어요. 뭐 아이디는 그다음에 요거 뭐 이름은 이메일 저장하시고 여기 좀뭐 하나가 안 맞네요. 아이디는 아이디라고 할까요? 이제 뭐 테이블 같은 데가 안 쓰고 그냥 하려니까 참 네, CSS 이제 안 쓰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그런 어떤 CSS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쁘게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쓰면은 처음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조금 뭐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분들은 또 이제 클래스 막 그런 거 이제 사용법 잘 모르면은 또 이제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냥 생, 네, 생 디자인으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리퀘스트. 자, 이제 리퀘스트 바람으로 이제, 자, 아이디부터 이제 받아야겠죠? 자, 스트링 이제 아이디.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2, 3, 4, 5. 5개였죠? 그다음 뭐였죠? 네임이었죠? 네임. 그다음에 이메일. 나이. 나이는 뭐 인티저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젠더. 네, 젠더도 뭐 스트링으로 해도 되고 뭐 인티저로 해도 되고. 스트링으로 하죠 뭐. 자, 이제 메일, 피메일로 이제 하면 되니까. 자, 됐고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에러가 그 나고 있죠? 아, 이쪽이, 이게 이제 모델이 아니죠? 네. 모델이 아니라, 네. 모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모델, 앤 뷰를 이용하는 건데,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에러가 이제 나고 있었죠. 어쩐지 이제 여기서 이제 점 찍었을 때 이제 안 나오니까 또 거기서도 좀 이제 이상했고, 자, 주의하시고, 자, 모델 앤뷰 해가지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 얘는 이제 아이디. 그쵸? 이렇게 이제 넘어온 아이디를, 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리퀘스트 바람으로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런 어떤 값들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넘어온, 아이디는 아이디로 받고, 자, 요거를, 네,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네임은 네임. 자, 이메일은 이메일.
다음에 나이는 나이, 성별은 젠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set view name으로 time lift test 10 다시 폼이에요. 요거 요거 그쵸? 여기 이제 뷰 페이지. 자, 이제 파일명이니까. 자, 주의하시고 됐습니다. 됐죠? 자, 리스타트 클릭. 자, 그럼 이제 페이지에서 자, 이제 입력을 하고 테스트를 자, 전송을 해보죠. 자, 미스터 홍, 뭐 이름은 뭐 이제 홍길동. 자, 메일은 자, 이제 미스터 홍. 나이는 22살. 성별은 남자. 자, 그리고 샌드 버튼은 이제 클릭하면, 그쵸? 클릭하면 요 값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컨트롤로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그쵸? 포스트 요청으로 이제 받아서 각각의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아서 다시 뷰 페이지로 전달해서 여기다 이제 뿌려 주는 거죠. 자, 잘 되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뭐예요? 그쵸? 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서 요 각각의 값들을 이제 그 뷰 페이지 쪽에서 그 TH 밸류 속성 타임리프의 TH 밸류 속성 사용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제 뿌려주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폼 값을 자,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받는 것을 앞에서 이제 배운 그런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리퀘스트 바람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넘어온 그쵸? 폼 데이터 뭐 다섯 개의 값을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애드 오브젝트로 이제 뷰 페이지로 그쵸? 각각의 데이터를 전달해서 그쵸? 뷰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해당 그쵸? TH 밸류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전달받은 그쵸? 이런 어떤 값들을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어떤 이제 폼 값을 전달하고 받으면은 뭐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불편한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이거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5개의 어떤 이제 폼 데이터 값만 이제 보냈지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그렇죠? 이게 이제 5개니까 5개도 이 정도인데 뭐한 10개, 15개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일이 이거 다 쓰고 또 이제 밑에도 뭐예요? 그렇게 다또 이제 추가해가지고 뷰 페이지로 전달하고. 네. 뭐그 과정에서 이제 오타나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또 이제 어디가 또 이제 에러가 나는지 또막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어찌됐건 이게 뭐 이렇게 뭐한 네다섯 개만 돼도 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편하죠. 번거롭고. 네, 일일이 다 리퀘스트 파람으로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애드 오브젝트로 각각의 데이터들 다 이렇게 담아서 뷰 페이지로 이제 전달을 해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뭐한 5개까지는 뭐 이렇게 5개 정도라면 뭐 이렇게 뭐 처리해도 뭐 그냥 뭐할 만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막 이제 10개 넘어가고 한다면 과연 이 여러 개의 어떤 그렇게 많은 그런 어떤 이제 폼과 폼 데이터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을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이제 좀 의문이 들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여러 개 어떤 폼값을 전달하고 주고받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책가방을 하나 만듭니다. 책가방이 뭐예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학교 갈때 책가방을 메고 가잖아요. 그 책가방에는 학교에서 뭐예요? 필요한 물건들을 다뭐 책이든 가방이든 담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교과서든 뭐 필통이든 또뭐 물통이나 그렇죠? 또 그 운동화, 실내화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서 가는데 요즘 뭐 마스크도 가지고 가고 어찌 됐건 이 책가방 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가방이 뭐예요? 근데 비유를 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유로 설명이 안될게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뭐예요? 많은 그 데이터 폼 데이터 값들을 자, 일일이 이제 하나씩 받으려니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요거
어떤 이제 물, 그 준비물들을 뭐 교과서든 뭐 필통이든 이런 준비물들을 책가방 없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학교에 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책가방을 그 가지고 등교하지 말라는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어떤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막 이제 원성을 사면서 뭐 불편하잖아요. 책가방 없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제 들고 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 어떤 법을 만들었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미국에는 이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총기 사건이 이 배낭, 책가방 안에다가 총을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막 난사하고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가방, 아니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기사. 네. 그 2018년도에도 무슨 텍사스 주인가 어디선가 또 그런 법이 또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생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최근에 또 그런 사건이 나니까 이렇게 책가방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뭐 교과서나 뭐 준비물들을 뭐 이런 어떤 박스, 라면 박스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개된, 그렇죠? 이렇게 그 포장이 되거나 어떤 가방으로 이렇게 감싸는 어떤 곳에 담아서는 등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냥 책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등교하더라고요. 저도 그 뉴스에서 이제 봤는데 어쨌든 이 책가방 뭐예요?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씩 그 전송을 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책가방.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뭐예요? 이런 준비물들이 결국 뭐예요?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책가방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만드는 거겠죠. 결국 이런 어떤 책가방을 요 책가방 안에다가 이런 어떤 준비물들을 담아서 그쵸? 이 책가방만 딱 어깨에 메고 등에 메고 이제 학교 등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일일이 갖고 다닐 필요 없고 요 책가방만 내가 싹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이런 어떤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받아갖고 처리하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뭐를 이런 책가방을 만들어서 요 책가방을 뭐슝 해가지고 뭐요? 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쪽 그 받는 쪽에서도 뭐요? 이렇게 그 책가방을 통째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뭐 아이디 네임 꺼내서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책가방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자바에서.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제 전송하는 객체다 해서 요거를 DTO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뭐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바 공부하면서 뭐 처음 들어봤다면 자바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신 거고. 네. 근데 어찌됐건 뭐예요? 이그 데이터 전송 객체예요. DTO라는 거는 이 DTO 객체, 이 DTO 클래스는 결국은 뭐예요? 요 책가방하고 뭐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책가방이라고 하면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책가방하고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DTO나 책가방이나 하는 역할은 뭐다? 준비물들을 하나하나씩 갖고 등교하려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책가방에 전부 준비물들을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등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은 어찌됐건 그 굉장히 그 원성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에서 그렇게 만든 그 법의 어떤 취지, 워낙 이제 미국은 이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법의 어떤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대놓고 또 항의하기도 좀 뭐하고 어찌됐건 막그 뉴스 보니까 학생들이 썰매 있죠, 썰매 같은 데다 막책 그냥 이렇게 질질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요? 책가방에 담아서 이렇게 가듯이 이런 데이터들을 뭐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어떤 DTO 자 이런 어떤 그 객체에 담아서 뭐요? 얘를 슝 하고 보내면은 아주 편리하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요거 만들어야겠죠.
책가방이 없으면 책가방을 사줘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DTO가 없으면 DTO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갖고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 뭐 젠더 요런 그 필드명하고 똑같이 그래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 담아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DTO 객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또 전달 그 뷔페이지에서도 얘를 그대로 이 DTO 객체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책가방을 통째로 이쪽에서 이제 받아서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준비물 꺼내서 쓰는 것처럼 DTO 객체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뷔페이지 쪽에서도 필요한 것들만 내가 이제 꺼내서 쓰면 돼요. 근데 이때 뷔페이지에서도 조금은 주의할 게요 DTO 객체를 뷔페이지에서 이제 받을 때는 요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이제 해당 그뭐 DTO 객체명 뭐 이름을 여기다 이제 써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는 어찌 됐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 젠더 해갖고 뭐 다섯 개의 어떤 값이 데이터 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DTO 객체에는 그러면은 요그 뷔페이지 쪽에서 이제 하나씩 꺼냈었을 때는 이쪽에 요 표시가 지금 이제 달러 표시되어 있는데 요 안에 요 DTO 객체 안에 요런 어떤 데이터들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꺼냈었을 때는 요 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별표.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꺼내서 쓰고 싶으면 아이디 이렇게 써야 돼요. 뭐 네임을 꺼내서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요 DTO 이렇게 요 전체가 한 방에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그 객체를 받을 때는 D2 객체를 받을 때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사용해야 되고, 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값들이 이제 여기 한 방에 담겨져서 이제 뷔페이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냈을 때는 요 애스터리스크 별표 해가지고 뭐 네임을 꺼내서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 방에 요 DTO 객체를 뷔페이지로 전달할 때 뷔페이지에서 그 객체 DTO 객체를 받을 때는 요 책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써야 되고 요 안에 그렇죠? 요 안에 그 들어있는 요런 개별적인 어떤 데이터 값들을 꺼내서 쓸 때는 요렇게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꺼내서 이제 써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헷갈리지 않고 좀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밑에다가 자, 여러 개의 자, 폼값을 전달하고 받기. 자, 이번에는 뭐요? 자, DTO 객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DTO는 뭐다? 책가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됐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